보험 영업사원은 생일을 다 알잖아요. 생일을 챙겨주는데 자기 고객 100명 정도 리스트를 해서 부산 기장미역이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업체 하나를 정해서 리스트를 다 준대요. 편지랑 함께 양식하고 다 1년치를 결제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정확하게 3일 전에 기장미역이 집에 도착해요. 그 가족 생일 3일 전에. 그럼 그날 그 집안은 이제 미역 안 사겠죠. 몇년 그렇게 보내면. 자동적으로 좋은 미역이 오니까 그날 집 생일상에는 맛있는 기장미역을 미역국에 올라갈 거예요. 그리고 전화를 하는 거죠. 하루 있다가 어제 생일상 잘뭐 생일 잘 치르셨나요? 이러고 감사합니다. 그럼 고맙다 그러고 그럼 빈말로 뭐라 그래요? 한번 오세요 그러지. 그럼 가야지. 가서 뭐 컨설팅 다시 하고 추가 계약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요. 금액도 얼마 안 든대요.